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게 더 동안의 비결이다. 네, 그게 비결이 되는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덕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덕본 게. 게을러서 덕본 거. 덕본 거. 인간관계가 정리된 것도 있고요. 아~ 네, 전화 받는 걸 별로 싫어해서 예전에 뭐 삐삐로 제가 삐삐를 쓴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작년인가 작년인데 삐삐 번호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폰을 만들었는데 그 전까지는 삐삐를 썼었어요. 아 근데 그 삐삐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삐삐를 안 남겨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처벌법도 하잖아요. 재미도 있고. 그쵸. 근데 아무도 삐삐를 안 남기고 정말로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해요. 아~ 그러니까 정말 아~ 저의 필요한 사람을 그때 찾을 수 있었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사랑을 할 때도 그런 편이에요? 밥을 같이 빨리 못 먹습니다. 기간차는 사람마다 틀린데 아, 그래야지 밥을 먹는 같이 거예요. 못 먹는다고 빨리? 네네. 가슴이 엄청 크게 뛰어요. 그냥 밥을 같이 못 먹는다고. 그게 원래 이제 저기 만나면은 네. 처음으로 이제 감정 싹 드는 게 밥이나 한 끼 먹자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밥을 안 먹고 그럼 어떻게 만나지? 그래서 초반에는 항상 체했어요. 오. 그리고 나중엔 수지침 같은 것도 가지고 다녔어요. 수지침을. 예. 네, 틈나면 화장실 가서 따고 예. 네, 사이다 먹고 내리고 예능을 나간다든가 이러면 대기실에서 가슴이 엄청 크게 뛰어요. 그것처럼 연애할 때도 초반에 그것 때문에 약간 민망하죠. 아니 근데 스킨십 할 때는 안 떨리다가 밥 먹을 때만 떨려? 모르겠어요. 이상하네. 야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좋아요. 막 체하지만 그때가 되게 행복한 거죠. 소화가 잘 되면 헤어질 때가 된 거예요. 아니 정말로 한 번은 이제 연애를 하면서 여자들은 이렇게 정말로 정식으로 사귀었다는 사람 인터뷰할 때 다 얘기해요, 숫자? 몇 개 빼죠. 그쵸, 몇 개 빼죠. 몇 개 빠는 게 얘는 그냥 몇십 개? 몇 개 안 쳐주는 게 있어요, 연애로. 맞아요. 네. 맞아, 맞아. 근데 그 사귈 때는 안 쳐주는지 쳐주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진짜 좋아하는 하는 것 같잖아요, 사귈 때 당신은.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랑 밥을 먹을 때는 안 체했어요. 아, 안 쳐주는군요? 안 체했던 사람은 안 치는 거야. 네, 안 체하면서 아, 내가 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나 별로 안 긴장하는구나 라고 제가 알아차린 적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방송을 보는 남자 중에서 그래, 강희가 내가 밥 먹자 했는데 그렇게 안 먹었는데 이유가 그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면 있죠. 근데 최근에 밥 많이 먹었던 사람은 강인 난 아닌가 봐. 그쵸. 그냥.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태규 씨랑 밥 먹은 적 있어요? 처음 만날 때 밥 먹었잖아요. 저거를 뚝딱 했다는 처음 만날 때 나 주먹밥 먹고 막 그랬잖아. 메뉴를 막 엄청 막 시켜서 태규는 아니다. 그만 나 편하게 생각해. 바로 다음 대상이 생기면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 냉정하다. 하지만 물건 같은 거는 좀 못 버려요. 아, 또 이상하게 보이나? 다 있어요. 사귀었던 사람 별로 이렇게. 아, 그걸 갖고 있어요? 아, 네. 그걸 갖고 있어요? 언젠가 버려야지. 그래서. 아니,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그걸 보관하는 건 좋은데 네. 그 물품이 뭐냐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머리카락. 진짜 탄성이 절로 나온다. 아야 근데 아니야 지금 괜찮은데. 그지? 그래. 좋아. 그래. 아니 어떻게 좋아 생각을 하지? 약간 오늘부터 약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머리카락. 야 우리가 뭐 그렇게 될줄 알아요? 예전에 방송할 때는 사실은 초반에. 같이 했었잖아요. 그때 솔직히 선배님 나왔지 라디오스에 나왔었어요. 선배님 진짜 싫었거든요.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했는데 속으로 계속 뭐 저런 사람이 나했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한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날 좋아해. 그죠. 나중에 진짜 기회 되면 방송을 같이 하고 싶다라고 그래 괜찮아. 내가 보니까 두 사람 잘 빼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아시나고 이렇게. 아시나요? 그럼 형 얘기 들을 때 말을 못 하겠더라. 빠져들어요. 아니 그럼 친 사람 아이템 없어? 안 열어본 지가 꽤 돼서 꽤 있나 봐요? 꽉꽉 있죠. 영화표도 있고 편지도 있고
영화 뭐예요? 그 영화 뭐예요? 이상한 거 하나 있네요. 어, 그래. 이상한 거 얘기해요? 어, 그래. 어, 그래. 이상한 거 얘기해줘야죠.